이 시기로 시험은 안 쳤고 그래서 뭐죠? 스위밍. 그렇죠, 스위밍. 스위밍. 네, 그래서 스위만 뭐예요, 스위? 수영. 수영? 수영. 수영하다예요, 스위는.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 시죠. 자,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는 건 하다 시예요, 하다 시. 하다 시에 ing를 붙이면 수영, 원래는 안 붙었을 때는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두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 중한 가지 뜻으로 정해집니다. 오케이. 뭐, I like swimming. 무슨 뜻일까?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 그렇죠. 이때는 수영하는 것이죠. I am swimming 하면. 나는 수영하고 있다. 수영하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하다 시가 어떤 시된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다 시가 이름 시로 바뀐 거예요. 하다에 ing 붙이면 이름 시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어떤 시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물고기는 fish. 하다 시로도 쓰입니다. fishing 낚시하다. 그러면 fishing 하면 뭔 뜻일까? fishing. fishing은 무슨 뜻일까? fishing. 낚시하는 중.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뜻도 있고,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는 건 뭐죠? 그렇죠. fall이죠, fall. fall 하면 떨어지다, 가을, 이렇게 Fall.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도는? 파도 타기, 하다. 그렇죠. surf죠, surf. 서이프는 하다시로 본문에 조금 있다가 진유가 공부하게 될 책에 하다시로 써요. 파도 타기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흘리지 마시고요. 서프. 네, 그 다음에 눈이 오다. 이제 스노우고. 스노우. 스노우는 이름시로는 무엇? 눈. 하다시로는 뭐 하다? 눈이 오다. 두 가지 뜻이 있고요. 그러면 스노잉 한번 뜻이 뭘까요? 눈이 오는 중. 그렇죠. 눈이 오는 중이 또는 눈이 오는 거야. 눈이 오는 것 있습니까? 네, 그래서 눈 덮인 눈 내린 스노이? Snowy. 스노이죠. 스노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시 뜻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어떤 식?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rain도 마찬가지예요. rain 하면 비 오다 이런 뜻인데요. rain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비 오는, 비가 내리는 뜻이에요. cloud는 무슨 뜻이에요? cloud. cloud는 무슨 뜻이에요?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요? 그렇죠. 구름이죠. 그러면 cloudy 하면 뭐죠? 구름길. 그렇죠. 구름길이라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뜨거운 매운 hot. 어떤 시입니까? hot.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를 시청하다. 어찌시는 거예요? 어찌 시는 뭐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언니, 왜, 이것만 하다가 시도해요? Thank you, Robin. 영화를 시청하다는 뭐죠? Watch a movie. Watch a movie. Watch 나는 movies. 그걸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렸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watching movies 한번 해줘. watching movies. 여기다 ing. 뭐지? watching 언니 왜안 영화를 내줬어요? 시청하는 시청하는 중. 중이 언니 왜 시청하는 것. 안 내겠어요? 네, 바빠. 주말에 바빠. 그럼 쌀. 어때요? 언니 지금 먹여주세요. 예, 지금 선택. 저녁 먹자. 쌀. 네? 저녁 먹자.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오케이. 잘 익혀있었네요. 조깅하는 중이 조깅하기 저기 저기 jogging.
그러면 job는 뭘까요? job. 저기 맞아. 그렇죠. 종이 하다라는 하다 쓰이고. 네, 여기 종이 하나인데 뒤가 하나가 왜 붙어요? 오케이.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르다라는 cut 같은 경우에도 ing 붙이면 cutting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해요. 단모음 단자음. 뭐라고? 네? 뭐라 그런다고? 단모음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끝나면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 쓰는 규칙이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익혀야 되겠죠? 오케이, 여름은? Summer. Summer. Summer 아니고 Summer. Summer. 다 한 거 어딨어요? 응? 다 한 거? 금요일에 시험 쳤어요. 금요일에 시험 친 것도 아직 채점 안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춘. 선생님, 저 언니랑 신발 똑같아요. 춘. 지금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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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짜 cold. 추워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가? 오케이. 밖에 나가도 하. 도보에 도보 여행 걸어서 하이킹. 여행하는 걸 하이킹. 걸어서 여행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하이킹. 도보 여행이라고 하고 하이킹. 하이킹. 걸어서 늘품까지 갔어요. 와우. 엄마 갈비 먹는 늘품까지 갔다가 또 늘품 자리 없어서. 그지 그래서 또 풍이 왔다서 그냥 엄청 다리. 선생님. 예. 제가 저희 오빠는 저희 집에서. 봄이었어요. 자, 그럼 가을은 얼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얼음이랑 얼음이랑 뭐가 달라요? 같은 뜻입니다. 둘 다 가을. 얘가 오 됩니다. 오. 얘가 터고요. 터. 그다음에 소리 안 나는 N 있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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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도 소리 안 나는. 오텀인데. 빠르게 하느라고 얼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음. 얼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윈디. 윈디죠.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그럼 윈드 한번 보죠. 윈드. 왜? 윈드. 바람. 그렇죠. 얘는 이름시로서 바람 또는 바람 불다. 그럼 그냥 문 이 내리는 말고 이 눈도 아이잖아요. 네. 아이도 그 이름씨요? 네, 그렇죠. 아이 이름씨. 무엇 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예요. 그다음에 바람은 윈드. 윈드. 아 윈드. 윈드. 오케이. 그다음에 수영하다. 스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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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윔도 ing 붙일 때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죠. 이렇게 스윔. 네. 이게 자 영어에 이제 모음 가르쳐 줄 거예요.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 r a e o u가 있어요. 애들이 모음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b c d f g 애들은 전부 다 자음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끝에 모음 한 개고 자음 한 개로 끝났어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 모자라 합니다. 모자. 모자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보의 하이킹. 하이킹? 하이킹. 하이크죠. 하이크. 1로 끝나는 경우에는 또 2로 끝나는 경우는 2를 빼고 ing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2가 어차피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분명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따뜻한 warm. warm. 오케이. 그 다음에 봄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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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낚시하는 중인 fishing. fishing. 오케이. 그 다음에 변하다 eating. change. change. 오케이. 변하다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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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라는 이름씨도 있고 하다씨로서는 변화하다. change. 명사. 이게 하다씨란 말이고 이게 이름씨란 말이에요. 이름명. 그렇지. 그 다음에 겨울. winter. winter. 근데 월동하다 winter. 뜻이에요. 겨울을 버텨내다. 겨울을 명사. 지내다. 그렇지. winter. 하다씨로서는 winter. 그 다음에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have a party. 오케이. have가 하다씨죠. 네. 그러면 having a party 안 뭐예요? having a party. 파티 뭐예요? having a party.
파티를 하는 중. 그렇죠. 파티를 하는, 파티를 하는 것. 있을까? 선생님, 저 4시, 제가 4시 걸렸잖아요. 네. 저 4시 안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커스. 그 이상을 했다. Wear a costume. 제 코트네. Wear a costume. 아, 네. Wear a costume. 오케이. Wear는 입다란 뜻의 하다시고요. 그러니까 costume이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을 입다가 뭐라고? Wear a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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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계절. Season. Season. 그렇죠? Season.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뭐 어떤 계절 좋아하냐고 물을 때 What season do you like? 이렇게 물는 거죠. What season을 무슨 계절을 학교에서 그때 그거 안 했는데 what?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할 수도 있고요. What is favorite season? What is,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Summer. Oh. Season. 겨울 좋아요? 네. 왜요? 그 추운 겨울을. 난 추운데 더운 게 좀 아닌데. 그래요? Season. Season.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계절을 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조깅하다. Jog. Jog. 얘도 마찬가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다시고요. ing 뒤에 g를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니. 그 다음에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Exchange gift. Exchange present 하면 되겠죠. Exchange presents. Okay. Exchange의 뜻은? 선물. Okay. 교환하다죠. present는? 선물. 선물 드리겠죠. 그렇죠? Okay. 파티를 열다가 뭐였어요?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였죠. 저녁을 먹다가 뭐였지? 저녁을 먹다. 야띠녀. 이와 같이 하다시를 먼저 써요. 영어에서는 하다시. 교환한다, 선물을. 연다, 파티를. 먹는다, 선물을. 주고. Exchange presents. 오케이. 모르카드가 28개가 있지? 아는 카드를 해주세요, 제발. 예? 아직 덜 끝났는데요? 응? 오케이, 영화를 시청하다가 뭐였더라? 응. Watch movies. Watch movies였죠. Watch movies. 그 다음에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presents. Presents. Exchange presents. Exchange presents였고요. 그 다음에 의상을 입다?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헷갈려. 네.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Exchange. Exchange presents. Exchange presents. Exchange presents. 그다음에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Okay, EA가 에 소리 났습니다. 범주가 우 소리 나고요. EA가 에. Wear it or wear. Wear a costume. Wear의 뜻이 뭐라고요? Wear. 의상. 아니 입다. 입다. 맞죠. 코스튬이 의상이고요. 그 다음에? Watch movies. Watch movies. 있죠. 그렇습니까? 이 세 개 왜 표시하는 거예요? Watch movies 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냥 드시고요. 사장님, 시험 썼어?